오늘은 냉이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지락 두 봉지, 냉이 준비해 주세요. 바지락 두 봉지에 소금 3분의 2 티스푼 넣어서 해감해 주세요. 냉이 다듬어 주세요. 냉이는 뿌리 쪽에 흙이 많이 있어 칼로 긁으면서 제거해 주세요.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멸치 다심을 1200ml 넣어주세요. 다듬은 냉이는 여러 번 깨끗이 씻어줍니다. 청양고추 대파는 어슷 썰어 주세요. 육수에 된장 3스푼, 고추장 1스푼 풀어주시고 마늘을 넣어주세요.
냉이 넣어주세요. 해감된 바지락을 씻어주세요. 바지락을 넣어주세요. 대파와 청양고추 넣어주세요. 봄 채소 중에 단백질이 가장 풍부하고 비타민 A, B, C가 많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냉이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